야, 이 반성에 또 사고가. 말해주세요. 주민님 곧 올 거예요. 술이 취해가지고 넘어지는데, 아이고 참. 예, 지금 119 오고 있습니다. 보니까 이제 제가 같이 좀 이렇게 저 바닥에 물이, 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좀 옮겨드릴까 물어보니까, 원래 그런 그 말은 맞아요. 환자가 저렇게 다치가 있으면 함부로 몸에 손을 대면 오히려 더저 정상이 더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119두분 오셨네요. 내가 볼 때는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의식은 뚜렷합니다. 자,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. 구급대들이. 예, 뭐 몸은 멀쩡하네요. 술주정. 예, 눈에 그저 빛도 비춰보고. 혈압 재고. 예, 혈압 재고 있습니다. 만세. 참 대책이 난감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술 취해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그냥. 아, 딱 그냥 막 벌떡 일어나가면 되겠구만.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있네. 술이 취했습니다. 저 아저씨가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랍니다.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알코올 중독. 자, 결국은 이제 저 자리를 옮깁니다. 경찰차에 태우나? 탔습니다. 파출소 갖고 좀 이따가 이제 가족들 오면 보내주면 되겠네. 자, 떠납니다. 수고했습니다. 백차도 가고 경찰차도 가고. 자, 파출소로 갑니다. 예, 백차도 갑니다. 저도 집으로 갈랍니다. 바이바이.